에휴, 내가 보니까 48을 넘기면서 9을 넘기면서는 내가 모든 걸 다 잃어야 되고 그리고 혼자여야 되고 사람도 잃어야 되는 운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내가 막 결과적으로는 내가 혼자여야 돼. 어? 그래 안 그래? 맞아요. 혼자이다 보니까 내가 있던 사람도 내가 막 혼자여야 되고 지금은 되게 외롭고 그리고 첫째는 내 마음속에 우울증이 와 있어. 네, 맞아요. 우울증이 와 있다 보니까 눈만 감아도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잠을 자고 있으면 숨 쉬는 것도 내가 힘들 때가 되게 많아. 맞아요. 어? 숨 쉬는 게 힘들 때가 많아서 마음 자체가 아, 나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아, 그래 나는 그냥 내 인생이 이러다 보니까 내가 힘들지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아. 네. 우리 기준님이. 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혼자만 있으려고 그러고 발동이 걸리고. 맞아요. 응? 내가 봤을 쪽에는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배우자 궁도 내가 보내셨었을 거고. 네.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에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힘들지만서도 어찌 됐든 간에 내가 이 결과를 봤을 적에는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김씨도 내 기주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게을러?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해야지는 잘해요. 네, 맞아요. 해야지는 정말 잘한다? 네. 오늘 할 거야. 목표는 맞아요. 3일 쳐놔요, 옛말로. 3일 목표에 가서 신년 계획 다 세운 뭐해? 안 하는데. 맞아요. 그리고 성격은 내가 강해. 네. 자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끼보다는 내가 먼저 돼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식보다는 본인 위주로 살아가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다고 뭐 애들이 엄마가 애들 속세게서 그렇지 애들이 엄마가 자식 속을 세게 이 집은 거꾸로 됐어. 네, 자식이 엄마 속을 세기는 게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또 내가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3월달 4월달 들어서면서부터는 운이 들어와 있어서 내가 뭐 결과를 발휘하거나 좀 내가 장사 아니면은 뭐 이런 계통 쪽으로 내 친구가 장사를 뭐 같이 해보자는데 해도 괜찮아. 남자 여자 여잔데 여자는 괜찮아. 근데 술집이거든요. 근데 술도 팔면서 밥도 파는 거 그런 거 한번 해보자는데 원래는 물은 맞아. 카페 계통 있죠. 네. 이쪽은 잘 맞기 때문에 그런 계통을 해도 괜찮은데 술 장사를 하게 되면 좀 내가 힘들 텐데. 그러니까 장사를 해도 본인은 내가 봤을 때는 힘든 장사를 못 해. 쉽게 해서 커피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의 베이스가 기초가 돼 있으면 거기서 내가 장사를 하거나 기초에서 내가 움직이 일을 내가 해도 그런 거는 내가 못 한다고.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래서 내가 뭐 술집은 내가 보기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 어디 뭐 체인점이나 뭐 롯데리아 뭐 이런 뭐 베스킨 라빈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나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식복은 있어요. 먹고 사는 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식복은 따라줬어.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본인이 8, 9 넘어가면서 내가 죽든 서방이 먼저 가든 이런 운이 들어와 있어서 죽을 수의 이 바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꾸 이 광풍이 자꾸 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배우자도 내가 보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 배우자고 내가 봤을 때는 사이가 쉽게 얘기해서 뭐 엄청 좋은 건 아니었어. 맞아요. 그냥 저냥 살아가는 배우자 궁이었어. 네네. 그래도 가다 보니까 불쌍한 거야. 그죠. 많이 미안하죠. 왜냐면 원래 본인이 툭툭거려. 잔정은 없어. 맞아요. 그치?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좀 툭툭거려서 그 말을 내가 못해서 괜히 내가 그래. 맞아요. 말 한마디라도 대절해줬으면 그냥 그 모든 게 서운한 거야. 네, 맞아요. 뭐 하나 달라 그랬을 때 내가 줬으면 괜찮았을 맞아요. 텐데 그것도 내가 못 줘서 내가 서운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그냥 내가 괜히 내가 치근해. 맞아요. 그것만 아니었어도 내가 그래 내가 잘한 건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죠. 못한 것만 내 가슴에 남아서 그래 나 못했구나. 조금 더 잘해줄 거. 그래도 내가 책임 없던 거 생각이 안 나고 그래도 그 사람이 나한테 더 잘한 것 같은데. 그죠. 에휴 28인가 그냥 왜 난 누구 가가지고 조금 더 넣었으면 내가 미워라도 했을 텐데. 저게 좋아지도 않는데 괜히 가고 나니 괜히 불쌍해. 괜히 내가 미안하잖아. 왜 나보다 먼저 가서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가슴이 그냥 툭툭 거리는 경우가 보여. 나중에 신랑은
한 번쯤 진호기를 해주든 저희가 천도제를 해주든 한번 신랑 좋은데 너무 젊어서 갔잖아 신랑이. 네. 어 근데 신랑이 어디 암자야? 네? 신랑이 어디 칼을 댔냐고. 아니요 칼은 안 댔어요. 그러면은 암으로. 그러니까 암자냐고 아까 네. 내가 얘기했잖아. 아, 네. 어 네. 칼을 댔냐고 물으면 암자냐고. 칼은 안 댔는데 암으로. 어 암자지. 내가 네. 보니까 암자가 보여. 네. 그래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갑작스럽게 내가 보기에는 자다 일어나듯이 이 신랑이 그냥 간 것 같아. 괜찮다고 들어갔는데 간 것 같아.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요절한 것 같지. 근데 수가 네. 우리 김씨 의인이 가든 이 신랑 영혼이 어쨌든 배우자가 가든 가야 돼. 아. 어, 암자로 내가 지금 보여서 칼로 돼서 갔든 암자로 내 눈에 보여. 그래서 그 신랑이 저기 뭐야 그렇게 보이니까 어쨌든 간에 가신 분은 가셔야 되고 나는 살아야 되잖아. 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죠. 새끼가 죽어도 배고픈 밥 먹어. 맞아요. 그리고 왜 하냐. 우리가 이제 구슬하잖아요. 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새끼가 죽어도 뭐 부모 죽은 거 신랑이야 뭐 당연히 가는 거지만 새끼가 죽어도 배고파 먹어. 산 사람은 살아. 죽은 사람이 불쌍하지. 맞아요. 어 그러니까 또 인생 또 내가 여행 어디 한번 좋은데 여행 이렇게 바람 쐬게 하면 좋은데 뭐 친구랑 갔다 오도 여행 잘 갔다 오고 네. 그리고 뭐 또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하고 내가 또 뭐 여행을 갔다 오도 해서 내가 마음 달래고 휴식하고 네. 그리고 우리 김씨 기준은 남자는 애완견이야. 아. 같이 살라 그러면 그 남자가 못 살아. 미워. 아. 답답해. 아. 금방 잘 땐 좋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근데 같이 뭘 하려 그러면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연애로만 그냥 좋은 관계로만 가야 돼. 네. 남자가 있어도. 네. 알았지? 네.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이런 3, 4월부터 움직이셔서 네. 좀 해서 좀 올해는 돈이 많이 들어 해운전은 아니지만은 네. 12월, 1월 이렇게 가면서부터는 내년 들어서면서부터 2023년도부터는 개묘년부터는 내가 더 많이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다. 아. 그러니까 활동적으로도 일을 해서 네. 또 한번 해가지고 나중에 펜션 사업도 잘 맞아. 아. 또 돈 몇 년 벌어가지고 네네. 지금 있는 돈 까먹지 말고 네네. 어, 망자가 벌어준 돈이니까 까먹지 말고 네. 죽은 사람이 벌어주고 간 거잖아. 그쵸. 어, 그러니까 까먹지 말고 한번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멋있게 네. 천도제든 저희가 스님이 해줬던 지도 멋있게 하시고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본인이 또 새끼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도 해주고 네. 그리고 죽은 사람도 저승에 와서도 마음이 편하잖아. 그쵸. 그렇게 해주면서 그렇게 하면은 네. 그때 뭐 그래도 새끼 복이 있어. 그래도 새끼가 네. 엄마 먹여 살릴 거야. 사주는 안 넣었지만은 네. 자식이 복은 많아. 맞아요. 자식이 엄마한테 엄청 잘할 거야. 맞아요. 오히려 엄마가 해주는 거는 그냥 하는데 애들이 맞아. 엄마한테 정이 더 많으니까 맞아요. 그게 뭐야 내 복이지 뭐 천복이지 뭐.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먼저 간 사람은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더 활짝 열심히 사세요. 네. 응. 감사합니다. 네.